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와우. 뭐 연예인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연예인 많이 시다만. 철구 있다고 말이야. 연예인 형. 철구 아니야? 마크. 아 당연히 알지. 오 나 알아봤어. 와 얘는 씨발 사람 봤는데 연기를 하네. 와 인생이 주작이네. 아, 좀 간다고요? 어 갑자기? 오늘 꾸몄네. 꾸미야 씻은 거. 아, 네. 아 느낌이 다르더라고. 네.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른가 했더니 고산 먹방 하는 거고. 쿠파 뜨자. 쿠파 넣어놨어? 안 돼, 너. 넣어놨어? 안 된다니까? 예전에 장현영이 왔어, 맞지? 막 쿠파 하면서, 맞지? 이렇게 했어야 돼. 이게 장현영인데? 감이 없어. 일단 알았어. 잘못됐어. 아, 본입니다, 여러분들. 도시 남녀고요. 1인 식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세련됐다. 아니 여러분들 우쌈을 4,5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네요. 맛없으면 맛없다 할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맛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빨리 확실하게 정해. 폭파하겠다. 자 일단 룰 정해. 룰을 갑자기 룰이 바뀐 거니까. 아, 어. 양이 많아. 4,500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아니 아니 내가 한 판을 미리 달라야 돼. 조금 달렸다. 누가 이길 것 같아? 난 당연히 너죠. 네, 그럼 너 거세요. 걸고 내가 만약에 지잖아? 얘도 오늘 줄게. 그치? 어, 진짜? 어. 진 사람이 그거 해. 진 사람이 10만원 주기 해. 왜? 무기의 골동. 카메라 잡을까? 유튜브 그, 뭐야, 이제 라면 몇 봉지 먹을까 해서 하셨죠? 어. 나 아홉 봉지. 입말 벌리면 거짓말 정도로 나와. 좀 쫄긴 했거든, 사실. 아니, 근데 왜냐면 나 요즘에 먹방을 아예 안 하니까. 저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오. 잘 나온다니까? 그게 간장이에요. 이게 4,500원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 정도 되는 두께를 하나 한 10조각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야채랑 같이 밥이랑 한 공기 해가지고 요게 4,500원. 편의점 도시락이 요즘에 하이 퀄리티로 나오는 거 5,000원이거든? 어. 근데 이거보다 부실하거든. 예! 그리고 리얼 밥에다가 리얼 반찬으로 나오니까 완전 개이잖아. 나중에 배부르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나만 먹게 일단은. 어, 배부려. 그럼 기능이나 하세요 진행. 아니 내가 한번 먹어볼까? 내가 먹어볼게요. 내가 먹으면 안 될까? 하나만. 솔직히 평가해도 맛 있어 없어? 맛도 있고 건강해지는 맛이야? 어, 약간 건강해지는 맛 있지. 딱 먹으면 아주 신선한 대로가. 아, 솔직히 말해서 막 25,000원짜리 부산 그런 거 먹으면 망이리고 막거 물려가지고. 근데 그 퀄리티 그대로 약간 양은 많고 4,500원에 그냥 부산 먹는 느낌? 야 배부른 거 아니지? 아니? 배부른 거 같은데. 양 많다니까 이거? 불을 한 개도 안 붙대고 가루 때문에 최고예요 여러분들. 아 진짜 깨끗하게 먹었어. 맞습니다. 나는 근데 맛있는 거 먹으면 많이 못 먹어.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면 진짜 많이 먹어. 근데 네. 맛있어. 아니 이렇게 먹는 건 처음 봤어요. 원래 이렇게 먹어야 돼요. 장국이 아니라 이거 우동국물인데요. 우동국물 아니야 장국이요. 예? 우동국물인데요. 장국이라 해줘. 우동국물에다 우동. 아니 시청자 기만하면 안 되지. 나중에 그래. 저거 쌈장을 너무 못하는 처음 봤다는. 아 진짜 미친놈이야. 저희가 오늘 먹게 될 지금 메뉴는 도시 해산이고요. 네, 기본 4,500원짜리, 도시 간장보쌈 기본 4,900원짜리, 그리고 도시 마늘보쌈 4,900원짜리, 요 세 개를 1인당 3판씩 해서 총 18판, 맞죠? 네, 그리고 오늘 확실히 해야 돼요. 뭐야? 만약에 형이 지면은 진짜 소원 들어줘야 돼. 해줄게. 어, 소원 들어주고. 아, 반대로 형이 이기면 최종한테 뭐 할 건데? 아이고, 주먹이 온다. 빵빵 나한테. 아, 콜? 뭐, 진짜? 사장님, 저희 도시락 준비된 거 주세요. 내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 우리 거부터 해야지. 나 먹어. 무지 새끼다 진짜. 아 이거 파란다. 이거 뭐야? 헬시 헬시. 헬시 맛있어 보인다. 아 진짜 먹어. 이게 기본. 진짜 부드럽네. 한 점만 줘봐. 기다리기들아. 맞아. 나 오리지널 겁나 맛있다. 오리지널이 훨씬 겁나 맛있는데? 나 먹을래? No. 근데 어떻게 보면 배부르게 더 좋은 거야. 왜? 그만큼 양이 많다는 거 아니니까. 야, 너 광고 좀 한다? 예?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 데리고 가서 어디 뭐 4만원짜리 보쌈, 3만원짜리 보쌈 데리고 갔다가 3만원 어, 어떻게 보면 딴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한 거냐? 청우피시마에서 대거 조금 양 많이 먹는 사람은 고기만 2,000원 주고 추가하면 돼, 고기만. 어,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 사실. 2,500원이네. 어. 아, 여기다 놔주세요, 사장님. 이거는 좀. 족구야, 족구 아니지? 조금만 할게요. 나중에 다 먹었다, 안 먹었다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밥이랑 고기만 클리어를 하면은 요걸 한 판은 인정을 해줍시다. 푸드파이터, 차경 vs 철구, 철구 vs 차기야! 시작! 오. 1년 1이야? 자, 서로 이제 소원빵을 걸었거든요. 오늘 철구 씨는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
갑니다. 자, 첫 번째 판. 오케이, 인증. 나 겁나 왔어요. 그 정도입니까? 아, 좋아요. 네. 지금 따라간다 그랬는데, 창현 씨 지금 조금 있으면 두 번째거든요. 오, 전략입니다. 시간은 많어. 지금 몇 분이야? 어차피 시간 많어. 와. 많지, 많아. 겁나 많지. 오, 많을 가는 좋은데요. 창현님께서 네 번째 판을 돌입했고요. 철구 씨는 세 번째 판이네요. 이놈은 아까 안 돼. 주먹은 다 파는 거 같고. 저 지금 준비 운동 중이에요. 예, 여러분들. 아프리카 대통령인데요. 예, 감이 있겠죠? 그러면은 배달을 하면은 뭐 배달비가 뭐 이렇게 있거나 뭐 얼마 이상 뭐 이렇게 적혀진 게 있나요? 13,000원 이상. 훨씬 떠들었지 너. 중요한 거는 두 분 다 맛있어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죠? 네. 예. 네. 맛없으면 이렇게 빨리 못 먹어요. 그건 맞죠. 예. 진짜 근데 제가 아까 한 그릇 먹어봐서 그런데 진짜 양이 엄청 많거든요. 예. 아니 그게 배부르다고요? 네. 많아, 양이 너무 많아. 잘못 다 되셨네. 아저 500원에 이만큼 양이 너무 많아. 자, 우리 청구 씨도 네 번째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식료 좀 내볼까 이제. 귀여운 거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맛 사고? 아니 왜 이렇게 생존 영상을 왜 막으려고 그러고 갔다 와. 어떤 거를 좀 약간 추천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어. 마늘이 1번이에요. 마늘이, 형은 마늘이 제일 맛있어? 어, 근데 마늘이 달고 짜고 맛있어.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나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남는 거 없어. 안 남는 보살. 아, 우리 365 도시 남겨. 예. 화장실에 사람이 좀 많나 보다. 철구가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좀 애가 많이 죽었네. 안 떨어졌어. 옛날에는 나오셨습니다. 예. 그거 뭐야 이거 갑자기 오자마자. 여기 홍대점은 어디서 어디까지 배달이 가능해요? 마포구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부산 말고도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메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국이요? 장국 하나만 드릴게요. 근데 지금 자네가 그때 장국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매장에서 얘기하죠? 장국이요. 아, 장국 맞습니까? 아니, 화장실 맛도 안 된다고 왜 그래? 텐션이 떨어졌다? 왜 안 된다고 왔어요? 대박인 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이렇게 먹어도 일반 보쌈집 보쌈 하나랑 가격이 다르지가 않아요. 맛은 맛대로 다 먹어볼 수 있고. 뭐 하는 거야, 난 뭐라서. 그렇죠, 예. 근데 은근슬 또 이렇게 계속 철구가 진짜 따라잡고 있어.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따라잡았어요. 오. 그룹수를 따져야지. 그룹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 여섯 8판인데 8판 첫 번째 판을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7판으로 난 건드렸습니다. 예, 인정을 하는 거고요. 세전 밥 한 숟가락.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까부터 좀 약간 검사를 좀 해달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되 만약에 인정이 나오면은 철규 씨가 마지막 판을 조금 더 먹었기 때문에 철규 씨 승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판 검사. 장국을 말아가지고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밥알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판에 역시 한 개 나갔네. 마지막 판까지 인정? 채팅창 반응 어때요? 인정 앞에 근데 뉴스 없네. 창현님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창현님 거 첫 번째 판 공정하게 잘 들었고요. 두 번째 판 역시 앞으로 남았잖아. 세 번째 판 역시. 근데 누가 봐도 철구가 뭐 밥알이나 이런 게 창현이 형보다는 살짝 덜 먹긴 했어. 근데 반대로 철구는 창현이 형보다 마지막 판에서 고기나 밥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버핑이어서 무슨 거라고 해도 무관하거든. 이렇게만 하자. 너가 먹는 거 꼽지만 생각해. 아 지금 뭐 좀 나오는데 해가지고 분량이 내가 또 여기서 광고 좀 주시고 또 하지. 무슨 문제? 오케이,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너무 잘 나왔어요. 와,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남아요? 진짜 고객을 생각해서 만든 여러분 장인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만나면 안 돼요. 장인 정신이고 사장님이 생각하는 베스트입니다. 거의 간장으로도 간장 일반 기본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보쌈 덮밥. 보쌈 덮밥? 덮밥? 저희가 먹진 않았지만 보쌈 덮밥이라는 메뉴고. 그러면 그 보쌈 덮밥을 사장님께서 드시겠습니다. 이건 나와 제가요? 궁금하게 만들어놔야
하나 저희 아까 전에 약조를 드렸는데 네. 철구 씨가 8그릇 먹었잖아요. 15분 안에 8그릇 먹으시는 분들은 모두 무료인가요? 그러면? 예, 예. 만약에? 진짜로요? 예, 그럼요. 15분 안에 8그릇. 예. 도전하러 오세요. 삼수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번 주에 예. 질 좋은 음식으로 많은 분들께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하려고 이제 매장을 오픈한 거라 많이 감사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도시나무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